바르샤바의 시내 중심가 어느 곳에서든 볼 수 있는 이 빌딩은 러시아의 모스크바 대학과 그 모습이 많이 닮아 있는데. 폴란드가 사회주의 체제였을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 선물한 건물이라고 한다.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벽돌로 이루어진 건물은 총 3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르샤바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30층 높이의 전망대에는 바르샤바 시내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건물 안의 영화관엔 주말인데도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러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폴란드 사람들은 이 건물에 잘 오질 않는다고 한다. 건물 안에 다른 장소와는 달리 아이들로 붐비는 곳도 있었는데 바로 코페르니쿠스 과학센터다. 지구는 돈다. 지동설을 주장한 폴란드 출신의 과학자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과학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즐거운 과학에 빠져들고 있었다. Druga zasada, że nie odrywamy po tutaj dłoń. To jest tak, że te wszystkie elektrony, które są teraz na tej kopule, przejdą na twoją głowę. No, cię nie lubią i lubią tego. Mam dotknąć swoich włosów. One uciekają od mnie. Widzicie? 아이들의 머리카락이 솟아오르는 모습은 내가 봐도 신기하고 재밌었다.